저희 디지털 아이디어는 한국 영화 시각 효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 효과 감독 일도 하고 그다음에 회사를 전체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즈니스는 하진 않지만 저희가 시각 효과,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을 만나서 어떤 작품을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 같이 개발하고 현장에 가서 촬영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아티스트와 같이 이제 그 작품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후반까지 작업을 팔로우하는 VFX 역할도 하고요. 회사는 약 한 2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작품이 들어오면 이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프리 프로덕션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계획된 대로 현장에 나가서 촬영할 수 있는 온셋 슈퍼바이저 팀이 있고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촬영이 끝나면 내부에서 실제 아티스트가 마야라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누크라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샷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서포팅하는 R&D 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 일단 크게 작업에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또 저희 회사가 어떤 작품을 하고 언제까지 스케줄을 끝내야 되는 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는 제작 운영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개 부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두 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영화 쪽에 파이프라인이 갖춰져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갖춰져 있어서 그 얘기 뭐냐면 영화라는 거는 대부분 평균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호흡이.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충분한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저희가 좋은 아웃풋을 낼 수가 있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사실 그런 여건이 제작과 글도 바로 아직 다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촬영도 너무 급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작업할 시간이 영화는 뭐 3개월이라면 드라마는 한 3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아웃풋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개념보다는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많은 다른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촬영장에 가기 전에 사전에 많은 걸 계획을 해요. 우리는 현장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찍을 거고 근데 그 뭐가 필요한 거 안에는 촬영감독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촬영감독은 그렇게 찍으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장비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의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작부가 PD 라인에서 엑스트라가 100명이 필요한 건지 400명이 필요한 건지 이 많은 걸 계획을 하고 현장을 가요. 현장을 가면 맨 마지막에 최종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감독이 원하는 그림, 우리가 약속했던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찍히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항상 보면 돌발 사항이 생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몇 개의 변수가 생겨서 못하게 됐을 때 순간적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이게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필요한 게 이거였는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돌려서 해야지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그림으로 90%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감독 당신도 오케이? 감독도 이 현장에서 오케이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결국은 현장에서 감독은 연출에 대한 감독인 거고요. 저는 가면 그 장면에 대한 시각효과에 대한 감독이에요. 서로 NG 없이 서로 만족해지면 그 컷이 끝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요. 아무래도 군함도가 최근 작품이면서 그 부분이 어떤 뭐 크리처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영화 자체를 촬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참여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장소를 세트로 다 짓기도 힘들고 또 그 장소에 실제 존재하지만 가서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감독이 그 장소에 있어야지만 그 영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VFX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제작비를 좀 세이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소를 실제처럼 표현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냈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대부분 이제 일부를 만드는 세트 연장의 개념의 VFX가 아니고 아예 그 환경을 다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배경으로 존재하는 3D 환경의 군함도였다가 중간에 영화의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떤 폭파의 폭격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모습의 군함도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원하면 군함도가 길이가 넓이가 250m, 길이가 400m, 그리고 개가 파도치는 물 위에 있어야 되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시각효과를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화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 촬영할 수 있다, 이 영화가 가능하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었고, 사실 또 실제로 작업 끝내고 한국에서 개봉했을 때 많은 스태프들이 본인들도 많이 놀래요. 우리가 땅 위에서 찍었는데 언제 바다에서 이걸 찍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에 갖고 있던 모든 기술력을 거기에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의를 따지면 그만 얘기했던 영화의 초기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제공하고 현장을 진행하고 앞으로 내는, 결국은 저희가 금방 뭐 어느 회사 우리 물을 잘해 불을 잘해 뭐 어떤 뭐 합성을 잘해는 이제 그렇게 디지털한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화의 제일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부분 커뮤니케이션이고 제작 관리, 아마 그 부분이 디지털 아이디어가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 많은 450편이라는 작품을 정해진 시간에 신뢰도 있는 아웃풋으로 계속 내왔다는 거는, 그 많은 작품마다 무수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끝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했던 영화를 이해 더 잘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서로 간에 약속했던 그림을 꼭 후반에 만들어내고, 또 그 영화가 사실 또 찍다 보면 부족한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아이디어를 줘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중국하고 우리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리적인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어서 어떤 대화를 했을 때 아까 물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런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영화가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도 허리운 영화를 많이 하고 싶지만 이미 허리우도 많이 시장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거기를 시장으로 안 보는 건 아니고요. 보고 있지만 일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차, 그다음에 뭐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중국 영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헐리우드 시장보다 사실 중국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사실은 가까이에 그런 시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행운인 거거든요. 한국 뭐 여러 그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만약에 중국이 이런 문화사업 영화 시장이 작았으면 우리는 또 헐리우드 일 혹은 일본 일 많은 걸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핫한 플레이스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헐리우드로 직접 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떤 방향이라면 지금은 결국은 중국 영화를 하다 보면 이게 중국 영화가 아니고 헐리우드 자본이 들어온 헐리우드 영화일 수도 있고, 또 그게 거꾸로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과 헐리우드가 같이 만나는 합작 영화가 된다면, 사실 이게 가까이는 저희가 작품 했던 게 우연치 않게 중국 영화가 많지만 그 안에 보면 결국은 영화라는 거는 전 세계를 목표로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해외 영화를 할 때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됐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한국 이야기를 할 땐 정말 편하게 했는데 그들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지? 근데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통역해 주신 분이 붙었는데 그분들도 저희 쪽 일을 이해를 다 못하고 이 자체를 못하니까 사실 소통에 불편이 되게 많았어요. 서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동문서답이 많이 온 거 있었고,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금방 얘기했던 우리의 통역해 주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산업도 이해하고 영화도 이해하면서 좋은 소통을 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사실은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몇 번 통역을 서로 같이 했던 파트너를 했다면 지금 회사 내부에 이제 중국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회사에. 그 전담을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각 파트에도 그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꾸 일을 일시적인 일이 아니고 자꾸 어차피 우리는 같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판단에 그쪽 인재들이 회사의 영입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상황이 다 좋지는 않아요. 항상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일, 또 기술적 난이도에 비해서 항상 시간과 버젯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아티스트 인력풀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의 VFX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VFX라는 거는 결국 영화를 좋아해서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또 다른 분야들이 있거든요. VR, 게임. 그래서 아티스트가 글로도 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산업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그런 기술력이 쌓여서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이 사실 목표예요. 근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한국도 되게 그렇게 좋지 않다? 왜냐면 그쵸,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 인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와서 금방 했던 안정적으로 계속 여기 산업에 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일은 우리 같은 회사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했던 제작사, 감독. 그래서 계속 우리 기술을 쓸 수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회사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래도 중국 영화를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기술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서 또 통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항들은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되게 많다. 인력을 또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여러 나라의 작품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계속 수주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베트남 회사하고도 같이 일을 서로 공유하면서 일을 하긴 해요. 저희가 이제 중국 일도 아티스트들하고 일도 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을 우연히, 그 정부에서 베트남의 영화적 교류를 위한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왜냐면 베트남 나라를 저희가 가서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곳도 똑같이 영화를 만들고 누군가 VFX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 그들이 한 걸 작품을 보고 되게 잘한다, 우리랑 같이 기회가 된다면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항상 그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연치 않게 저도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왔잖아요. 와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면 우리는 항상 회사는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고 또 같은 툴을 쓰고 있고, 다 같은 툴을 쓰거든요. 그다음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해서 이거를 협업을 하자고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일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어느 회사는 뭐가 강점이 있고 어느 회사는 뭐가 강점이 있는 거를 서로 알면 우리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서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